축구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네.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냥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축구에 나는 집중을 하고 싶은데 축구에 집중을 할수 없는 실수하기 싫어하는 호남이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유일한 길이야, 그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전략 바꿔야겠다. 나 이거 경기 뛰는 거 아니야. 프로에서 살아남아야겠다. 28경기에 7골 6도움을 해가지고, 예, 팀내 국내 선수에서 공격 포인트 1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저한테 온 거죠. 2년차 때까지 그 선수가. 예. 네, 안녕하세요. 부천FC 주장 14년차 프로축구 선수 김호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정말 그 깡시골. 집 나오면 그냥 논으로 펼쳐진 곳에서 분교를 다녔었거든요. 전교생 28명. 거기가 폐교가 되면서 읍내로 나오게 됐어요. 읍내로 나와서 달리기를 좀 하다 보니까 축구 감독님이 너 축구 좀 해볼래? 해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아주 많이 듣던 선수였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빠른 선수?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었는데 빠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축구 기술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빠르면 먹히잖아요. 어렸을 때. 먹히다 보니까 잘 되는 것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평범한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학 진학을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창단팀을 등록금을 다 내고 갔어요. 저는 안 혼나려고 축구를 하는 그런 굉장히 좀 수동적인 선수였어요. 그런 선수였다.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가정의 불화가 가장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축구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네.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냥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축구에 나는 집중을 하고 싶은데 축구에 집중을 할수 없는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울산 현대 김영권 선수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말에 이제 노가다도 많이 했었고 그걸로 대패 삼겹살을 먹고 그렇게 모아서 축구화도 좀 사고 비싼 것도 못 사죠. 네. 축구만 하는 선수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그게. 제가 배운 거라고는 딱 축구밖에 없잖아요. 저에게 선택권이 아예 없었어요. 배운 게 축구밖에 없으니까, 아, 그냥 축구하자. 아, 막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저, 그냥, 아, 내가 축구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대학교 때는 제 실력과는 무관하게 주전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왜냐면 창단팀이니까. 창단팀이니까. 근데 사람이 정말 웃긴 게, 그렇게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제 절대적 가치는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아직 그때 당시에는. 자신감이 막 붙어요. 제가 경기를 뛰고, 그래도 달리기는 빠르다 보니까, 먹히는 거예요. 대학 리그에서도. 그러면서 축구에 재미를 붙이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제가 더 주도적으로 훈련을 참여하게 되고, 훈련 탕수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때부터 실력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억지로 자신감을 갖자라는 말은 좀 모순이 있고, 저는 작은 성공들을 모아가야 자존감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팀에서 주도적으로 훈련하게 되고 저는 이게 핵심이지 뭐 내가 인위적으로 자신감을 가져라 가져라 이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후배에 있는 선수들한테 얘기합니다. 프로 고집할 필요 없어. 지금 3부까지도 생겼고 4부 무조건 경기 뛰는 대로 가. 그래야 너 실력도 늘고 자기 효능감도 생기고 가치감도 생겨. 네.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일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 뭔가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말로 설명을 하든 축구는 뭘 신체로 표현을 하죠. 신체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는 일기는 하루에 한 번씩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내가 아침 일어나서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다. 이렇게 쓰지 말고, 하나 딱 오늘 주제를 정한 다음에, 왜를 계속하는 거야, 왜를.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잘안 돼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선수들은 축구를 잘해. 근데 잘안 되는 선수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 툴을 만들어야 돼. 그툴 중에 제일 좋은 게 일기예요. 예. 네. 일기를 쓰기 위한 일기는 의미가 없고, 진짜 의미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진솔한 게 최고다. 욕을 써도 되고, 이거 있어요. 강박을 가지면 안 돼. 내가 하루 건너뛰었다고 해서 막 자책, 그게 아니라, 아니, 어때? 일주일에 한번 쓰면 어때요? 2주일에 한번 쓰면 어때? 그 대신, 솔직하게. 저도요, 일기를 집에 가면 한 20권 정도가 쌓여있거든요. 지금까지 썼으니까. 보면 욕도 많아요. 그만큼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 내가 만약에 호남이한테 다시 해준다? 호남아, 실패를 재정의해봐. 실패를. 실패라는 거는 언어적인 표현에 불과하지, 사실 성공으로 가는 통로는 실패가 유일해. 실패한다고 생각해서 좌절한다고, 아니야. 실패를 어떻게 이겨낸다? 이겨내고, 안 이겨내고, 그게 아니야. 이겨내는 게 아니라 실패가 유일한 길이야. 왜? 나보다 한 차원을 높이는 데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거든. 예. 저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눈치 보는 호남이, 그 실수하기 싫어하는 호남이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유일한 길이야, 그게. 이렇게. 제 그때 당시에 이제 드래프트였는데, 아버지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죠. 드래프트 때까지 못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해서, 여름 이적 시장 때 들어갈 수 있는 J리그 테스트를 한번 보겠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대학교 때는 자신감이 뿜뿜이었잖아요. 네, 상대적 코치가 올라가서 자신이 있었어요. 또 일본에는 저 같은 스타일이 그때 당시 별로 없었어요. 저는 막 시원시원하게 치고 달리고 하니까 그거 좋게 봐주셔서 원래 테스트를 2주를 보는데 저 이틀 만에 그냥 합격. 아버님이 직접 와서 보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아들이 프로 입단하는 거는, 예, 소식을 듣고, 예, 돌아가셨죠. 제가 프로페셔널한 이런 마인드 장착이 아예 안돼 있어서, 프로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방식을 그대로 그냥 가니까 갑자기 훈련 프로그램 다 짜놨는데 제가 갑자기 쉰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긴 진짜 아팠지. 그러니까 부상 여부를 하루 전이나 아침에 컨디션 체크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골치가 아프셨을 거예요, 저 때문에. 예. 사간토스에 얘기를 하니까, 아, 제가 자리를 잘못 잡고 있으니 지원해라. 그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또 운이 정말 좋은 거죠. 광주FC가 때마침 창단을 해가지고, 예, 프로 1순위로, 예, 광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온전히 제 실력으로 갔다 했다, 이 착각에서 좀 벗어나는 게 저는 이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야 이게 성과가 나오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때 광주FC가 창단을 했으며, 왜 내가 하필이면 그때 다시 돌아왔으며,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설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명확하게 이것이 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할수 있는 축구를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근데 그 뒤에 곱하기로 운이 뭐가 올지는 몰라. 그건 내가 모르는 거야. 근데 내 스스로 착각해서 내 실력 가지고 모든 것을 했다. 그거 자체가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프로를 어떻게 갔다? 이거를 규정하기가 좀, 예, 그게 오히려 이게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잘했던 선수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리그 데뷔전은 아예 못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처음에. 그러니까 인정을 했으면 마음이 안 아파. 제가 나보다 잘하는데 왜 제가 경기 뛰는 게 당연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이유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야. 아니야, 나 쟤보다 잘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 그거예요. 인정을 못해. 38경기잖아요. 그럼 38번 동안 한 경기에 계속 의미를 부여해. 웬만한 거다 부정적으로. 내가 저 선수보다 못한 게 뭐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본인이 너무 힘든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전략 바꿔야겠다. 나 이거 경기 뛰는 거 아니야. 프로에서 살아남아야겠다. 이걸로 바꿨어요, 전략을. 어떻게 해야 내가 경기를 못 뛰더라도 재계약을 할수 있지? 이거밖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실성이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프로 가면 한탕 하거든요, 대부분. 두탕 하는 날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주 6일 동안, 1년 동안, 52주잖아요. 저 1년에 52번만 쉰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6일 동안 두 탕씩 계속 채웠어요. 두 탕씩. 두 탕씩 주 6일 1년씩 채우는 거 진짜 이거 보기,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 부당 관계자분이 그걸 본 거죠. 그럼 이제 관장님한테 물어본 거야. 누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반영이 돼서 안 잘리고 2년차가 됐죠. 저는 그 전략이었어요. 2년차 때는 이제 동계 때 몸이 좋았어요. 선수들 다알 거예요. 몸이 좋으면 본인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거든요. 더 저돌적으로 막 해요. 그러면 부상이 와요. 그래서 저도 피로골절이 다치면서 시즌 전에 6개월 쉬었죠. 큰일 났다, 이거. 이거는 내가 봤을 땐 하루 두탕 한다고 이번에는 안될것 같아.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될건 같은데 괜히 노력한다는 명분으로 내 마음만 안정시키는 그런 쓸데없는 노력 말고 진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했을 때 이게 점진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를 일단 찾아야겠더라고. 시간이 짧잖아.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이제 좀 단기적으로 성과될 수 있는 거 그게 체력밖에 없더라고. 체력훈련 힘들잖아요. 다른 선수를 안 해요. 아 이거다 이거다.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는 선수 한 명쯤은 필요하거든요. 팀에서 그 선수가 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짜 신기하게 한 경기 뛰었거든요. 제가 2년차 때또 연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신기하죠. 3년차는 이제 주축 선수 다 나가고 초반에도 주전은 아니었어요. 초반에도 주전은 아니었는데 체력이 되다 보니까 1.5군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당시 윙이었는데 윙 공격수 형들 두명 있는데 그두 분이 초반에 컨디션 난조가 됩니다. 근데 제가 뛰었어요. 근데 그때 또 팀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근데 감독님들이 대부분 팀 성적 안 좋을 때 열심히라도 하는 애들이 참 이뻐 보이거든. 예. 네, 그 선수가 저였어요. 주전으로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뛰기다 보니까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제가. 하나 걸린 거죠? 걸렸는데, 그 골이 주는 의미가, 단순히 한 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존감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광주대 때그 느낌이 이제 되는 거죠. 훈련할 때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고, 본인이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영상이라도 하나도 더 보려고 하고, 피지컬 코치님에게 계속 자문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8경기에 7골 6도움을 해가지고, 팀내 국내 선수에서 공격 포인트 1위 하고 그 당시 챌린지 뭐 시상식도 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저한테 온 거죠. 2년차 때까지 그 선수가.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포지션 변경에 대해서. 왜냐하면 경기를 뛰어야 됩니다. 경기를 뛸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윙도 보고 윙백도 보고 공격형 미드필드도 본다? 일단은 올라가는 거 포지션이 좀 이렇게 열린 마인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자 팁이라고 한다면 그동 포지션의 선수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포 선수들이 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세요. 자의식이 셉니다.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거를 잘 못해요. 저는 12살 어린 선수들한테도 가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조현택 선수한테 크로싱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크로싱 잘하니까, 나보다 잘하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서 팁 얻어가지고 연습을 또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또 올해 왜두개 그렇게 좋은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아니, 물어봐라. 다 프로 선수 잘하는 선수들인데, 진짜 다 팁을 알잖아요. 꿀팁을. 그 선수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 네. 그러면 그래도 뛸 확률이 높아지니까. 패스 훈련 하잖아요. 프로 선수 항상 패스 훈련 하거든요. 내가 패스 미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패스 미스는 할수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내가 패스 미스를 할수 있을지언정 내가 그거를 웃을지 안 웃을지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태도예요. 아, 패스 미스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웃는다? 이게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이 원하는 거를 자기가 맞추는 선수. 그리고
팀이 이 선수한테 맞추는 선수. 누가 봐도 후자는 어렵죠. 간혹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는 그 선수의 전술을 맞춥니다. 그 선수가 나라고는 착각하지 마세요. 네. 뭐 대학교 때는 그랬을 수 있지. 그 낮은 확률에 자기를 배팅하는 거 그것만큼 자기한테 나쁜 짓도 없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롱런하는 선수는 간단하다. 팀이 원하는 기조와 방향성에 본인을 카멜레온처럼 맞춘다. 네. 그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이 누가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내가 축구를 잘한다라는 정의는 감독님에 따라 달라져요. 달라져. 모든 감독님이 다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기본기야.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거야. 제가 빠르잖아요. 빠른 윙어를 쓰는 감독님도 계시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거는 취향이 달리지. 근데 기본기는 취향이 안 갈려. 그러니까 기본기가 중요한 거야. 일단 축구선수 경기장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난 주전 경쟁 이겨야 돼. 근데 그 주전 경쟁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예요? 감독님이에요. 감독님 기계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감독님의 마음에 드는 게 일단 1번이다. 아니 그래야 뭐 나가서 내 실력을 펼칠 거 아니야. 그러면 감독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면 돼요. 감독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감독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선수 너무 많아. 진짜 많아.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선수들 다 짜증내. 다 짜증내. 나도 짜증나잖아요. 그때 한번 웃어봐 혼자만.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야 얘는 그래도 날씨가 더운데 팀의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펼치겠다. 아니 똑같은 실력 5대5인데 그나마 긍정적인 애는 뛰기겠지. 당연히 하잖아.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경기 나갈 수 있는 확률을 단 1%라도 올리는 거 저는 그게 구체화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독님에게 신임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감독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감독님 말 잘 들으려면 뭔 말이야 이렇게 감독님이 팀을 운영하는 기조가 있잖아요. 그 기조를 잘 따르라고. 그 다음에 감독님이 너한테 원하는 게 있잖아. 그거를 수행하게끔 하라고. 그거는 맞는데 내가 감독님한테 잘 보여야지 의도가 들어가는 순간 나한테 힘이 들어가요. 나는 감독님의 기조에 따라서 명확하게 그걸 따르지만 감독님한테 잘 보이려는 의도는 갖지 말라 이거죠. 내가 감독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수동적으로 또 맞춰야 되고 내가 없는 모습을 계속 인위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반복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3개월은 이렇게 살았다고 치자. 어떻게 1년, 3년을 그렇게 살아. 그냥 내 모습 자체가 그분한테 마음이 들어야지. 그게 핵심이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안 돼요, 그건. 뭐, 3개월 감독님이 좋아할 수 있겠지. 그거 내가 유지 못 하는데. 축구 시장에서 어떤 기술이나 전술은요,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먹는 거, 자는 거, 이거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이 지금 부족하고 교육도 부족해요. 우리 맨날 선수들 점심 먹으면 뭐 식곤증이라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혈당 때문에 그래요. 혈당 스파이크. 그 혈당이 쭉 오르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거짓 피곤함, 거짓 배고픔이 오니까 계속 막 당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 자는 거예요. 식이섬유 먹고 지방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겨요. 그러면 잠도 잘 안 와요. 기본적으로 일단 전 이거를 먼저 짚고 싶어요. 이거를. 저는 이것부터를 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네, 가르치고 싶은데. 기술은 잘 가르치시는 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연포시에서 영보이랑 올드보이랑 쇼게임, 미니게임을 뗐는데 기술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갖다 막 몸을 하고 막 그러고 있어. 우리 유소년 선수들 기술이나 이런 거 정말 잘 되었잖아.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목표 시각화를 했으면 좋겠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프로는 돈으로 평가를 받죠. 3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프로에서 상징적인 거예요. 프로에서 3억을 넘는 거는 A급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을 잘 보잖아요. 목표 시각화를 합니다. 목표 시각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본인의 목표를 정하세요.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게 쪼개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이루세요. 네. 그럼 돼요.
강제 트레이드. 예, 제가 제주에서 인천으로 이제 제 의사는 없었어요. 정말 당일날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또 인천 가라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때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많이 축구에 대한 회의감이 느꼈죠. 왜냐면 만삭의 와이프가 이제 혼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 아, 좀 그랬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충격을 받고 공부의 범위를 넓혔어요. 왜 그러냐면, 왜 제주가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업이 뭘 추구하는지 그걸 알다 보니까 아, 제주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감정적으로 표현했었던 것들이 내가 확실히 어렸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냥. 왜? 아니, 우리, 내가 진짜 사랑하고 지켜야 될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이적? 뭐가, 그게 뭐고? 아니야, 아니야.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거야, 그냥. 아, 감사하다. 응원 받는 거 감사하다. 네. 감사하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네.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네. 완전 재밌어요. 즐겁고, 제가 언제부턴가 제 축구에 뭐가 막 들어와요. 뭐가 막 묻기 시작해. 돈이 묻기 시작하고, 명예가 묻기 시작하고, 권위가 묻기 시작하고, 뭐 자존심이 묻기 시작하고, 막 이래요. 그 순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축구가. 지켜야겠다. 내가 이내 완벽하게 투명한 사랑에서 시작한 이 투명한 축구 지켜야겠다. 그러면은 이 축구 지키려면 역설적으로 축구 외적인 걸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투명해져.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가 감자탕집 한 거예요. 수익이 나죠. 축구에 이제 돈이 묻진 않아요. 나는 이제 축구 아니어도 뭐든지 할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가치감 이건 생겼어요. 두려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뭐가 안 묻으니까 그냥 잔디 냄새. 우리 동료들이랑 그 땀냄새. 우리 동료가 잘 되면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어. 그전에는 제로섬 게임이었거든. 왜? 제가 잘 되면 내가 안 되거든. 저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본인이 사랑해서 한 축구 잘 지키려면 외적인 거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 그렇다.